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의 명물 장강 옆에 위치한 황학루란 곳에 왔습니다. 평소 엄청나게 오고 싶은 곳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이 황학루는 예전에 그 1000년 정도 전에 오나라의 성군이 총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조그만 망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점점 확대되었고, 30년 전에 청나라의 건축 양식을 도입하여 크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황학루가 유명한 이유는 이 밑을 흐르는 그 장강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경치를 벗삼아서 옛날부터 많은 시인들과 화가들이 와서 아주 유명한 그 시와 그림 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네요. 자, 경치가 어떻고 안에 또 어떤 시와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또 여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자, 이 그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 그 옛날에는 주막이었는데 어떤 그 노인이 와서 매일 이렇게 또 술을 마시고 하다가 그 학을 그렸대요. 그래서 그렸다가 어느 날또그 노인이 그 학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뭐 그런 전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막을 다 헐고 이 황학루를 지었다고 하네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그 오면 그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2층 모습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기념품 파는 가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3층이네요, 3층. 자, 3층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벽화를 또 만들어 놨죠. 자, 여기 와서 시를 지은 유명한 시인들의 이름과 작품을 나열해 놨네요. 악비 보이고, 백거이, 이백 등등입니다. 저기도. 자, 4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3층과 마찬가지로 4층에 이렇게 또 한 바퀴 또 돕니다. 경치를. 여기는 황왕루에 보화가 걸려있네요. 목부채하고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자, 5층입니다. 5층. 자,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자, 여기가 5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번 쭉 또 돌돌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라 그래서 경치가 더 좋다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5층 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벽화죠. 벽화에 대한 설명. 자, 마지막 층이니까 저기 그 유명한 경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 바퀴.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장강. 장강이고 오늘 날씨가 흐리고요. 장강 대교입니다. 철교 대교. 那以前的人只是做布，就是在黄土的。这黄冈路밑에이입구입니다。很老了，我操。장강이고장강대교가이어져있습니다.